자, 이제 두 번째 요약 강의죠. 의사 표시입니다. 교재는 몇 페이지죠? 235페이지의 1절 비정상적 의사 표시죠. 첫 번째, 진이 아닌 의사 표시입니다. 중요한 것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단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는 것은 뭐냐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되어 있는 거죠. 자, 의사 표시가 불일치되어 있는데 불일치됐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하면 이걸 우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해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했음을 알면서 하는 게 뭐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판례인데 진이 아닌 의사표시니 의사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행위와 관련된 진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강박을 당했어요. 강박을 이유로 일정한 증여 의사표시를 했다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 의사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한 행위와 관련된 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효과는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수 있었으면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알아도 무효고 알수 있어도 무효니까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기에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고요. 원칙이 유효한 것이니까 상대방이 유효함을 선이고 무과실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표의자 입장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 무효를 가지고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상대적 무효죠. 그 다음에 진이한 의사표시는 추인하는 거 가능합니다.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정어휘 표시죠. 통정어휘 표시는 뭔가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알면서 하는 것까지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하고 같은데, 다만 상대방과 통정, 짜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라고 하고요.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고, 다만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거죠. 자, 사례가 좀 생각해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K라는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근데 돈을 갚기 싫어요. 그래서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해줬다면 요 가장매매가 통정허위 표시인 것이죠. 따라서 무효고, 또 매매가 무효니까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니까 아직도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것이므로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요.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란 얘기죠. 자, 우리가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따라서 갑이 돈을 갚기 싫어서 을 앞에 가짜로 등기해주는 것은 통정허위 표시 자체는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K 채권자도 무효임을 주장할 수가 있고요.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요구할 수가 있는데 조심할 것은 K 채권자가 직접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대의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또 갑의 행위는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킨 것이니까 사해행위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이러한 갑 과 을의 이 통정허위 표시 가장매매를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에 대상이 된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이하로 경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병은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조심할 것은 통정어의 표시 해당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돼요. 무과실까지는 요구할 필요가 없고요. 요구하진 않고요. 또 병은 스스로가 자신이 선임을 입증할 필요 없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병이 또다시 정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하면 보통 이 정을 전득자라고 하는데 이 전득자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병이 선이란 이유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자 개념에 대해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3자 개념은 뭐냐면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제3자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당사자 물론 제3자 아니고요. 포괄승계인 상속받은 사람 물론 제3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요. 따라서 통정허위 표시 후에 가등기, 가압류, 저당권 또 매매계약 이렇게 통정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되지만 통정허위 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새롭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 다 끝나는 거죠. 자, 이제 차고에 관한 의사표시입니다. 차고에 관한 의사표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페이지 우리 교재 239페이지고 최근에 차고는 시험 문제를 반드시 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진양 의사표시와 통정어의 표시는 내더라도 지문으로 냅니다. 그 다음에 차고는 독립적인 문제로 반드시 내고 있는데 좀 까다롭게 느낄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자,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자, 개념부터 보자. 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어요. 불일치됐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했으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알면서 상대방과 짜고 하는 것은 통정어의 표시고요. 모르고 했다면 이게 뭐죠?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죠. 자,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 규범적 해석을 전제로 한다.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차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뭐가요? 차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계차고죠. 자,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계차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유발된 경우에만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동기가 표시가 됐든지 아니면 표시가 안 됐더라도 상대방이 유발시켰다면 그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이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어야 하고요. 또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고요.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무효가 아니라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 부분이 뭐냐? 일단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표호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중요해야 된다. 이중 기준서류라고 해요. 둘 다 중요해야 되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뭐냐면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됩니다. 따라서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따로 기억할 것은 시가,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다. 이유는 거래의 안전보호죠. 자, 우리 판례 따른다면 거래 안전보호를 위해서 단순히 시가, 가격이 잘못됐다는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단순히 수량 지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3번은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지만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따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입증이죠. 표호자가 한다. 자, 중요 부분이란 점이 입증이 되면
취소할 수 있죠. 따라서 중요 부분임은 누가 입증하게 되냐면 취소하고자 하는 표호자가 입증하게 됨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어요. 단순한 경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만 중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취소를 못하게 막을 수 있죠. 따라서 입증은 취소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 측에서 중과실의 존재를 입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취소는 취소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일단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제3자가 선이면 보호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게 문제인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물건을 구입했는데 잘못 샀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행을 요구할 때 이행을 못하겠죠. 그러면 상대방은 이행을 안 하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겠죠. 해제당하게 되면 원상회복도 해주고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상대방이 저에게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착오라는 것은 언제 주장하는 거냐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한 경우에도 표호자는 착오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거죠. 왜냐하면 해제당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자, 우리 교재는 몇 페이지인가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페이지 몇 페이지죠? 교재 240페이지죠.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죠. 자, 사기입니다. 자, 사기가 뭐냐면 기망, 속였더니 넘어가서 착오를 일으키고요. 그 착오로 인해서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이게 뭐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개념을 묶어 보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뭐로부터요? 기망, 속임수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사기를 당한 사람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요건입니다. 첫째, 기망이 존재해야 됩니다. 속임수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자, 이 기망, 속임수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꼭 적극적인 행위일 필요는 없다. 만약에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묵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위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속임수, 기망이 사기인 것은 아니고 위법해야 사기가 되는데 위법이라는 말은 비난 가능성의 존재, 비난할 정도여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단순히 자기의 물건 가격을 조금 고가로 부르거나 아니면 상가를 분양하면서 과장 광고를 했다 그래서 그것이 위법한 기망으로 보진 않고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세 번째, 이단에 고려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 부족하고요. 그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한데 따라서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기망했다면 그때는 사기가 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세 가지 요건에 대한 인과관계가 필요한데 우리 판례는 객관적일 필요가 없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강박이 어느 세대죠? 자, 강박, 해악을 고지했더니 공포심을 느끼고요. 그 공포심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됩니다.
물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반드시 강박이 존재해야 되겠죠. 조심할 것은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이때는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 강박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강박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일 수는 없어요. 다만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그 사람은 의사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강박이 위법해야 되는데, 이것도 비난할 정도, 비난 가능성이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가 둘로 나누고 있죠.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도 위법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빌린 돈을 받는 것은 정당한 이익인데 때려주겠다, 집에다가 불 질러버리겠다라고 해가지고 빌린 돈을 받았다면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도 위법하고요. 그 다음에 행위나 수단이 정당한 경우에는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위법하다고 봅니다. 자,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위나 수단으로서는 정당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고 해주고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뜯어냈다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그때도 위법한 강박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세 번째, 이단의 고의여야 됩니다. 물론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계 고의에 그 공포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는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고요. 고의여야 합니다. 다시 따라서 과실로 기망한 경우에는, 강박한 경우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될 수가 없고요. 인과관계도 굳이 객관적인 필요는 없고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자, 이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에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 제3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은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조심할 것은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해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소를 안 해도, 취소를 못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끝난 거죠. 자, 이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으로 갑니다. 교재 페이지 244페이지네요. 자, 일단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서 원칙, 도달이 되면 의사표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도달이 뭐냐? 상대방 지배 영역내 진입하고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요지 가능한 상태,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도달이 된 거고요. 따라서 지배 영역 내 진입하면 되는 거니까 상대방이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가족이나 동거하는 가정부가 받더라도 도달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도달되어는 이미 효과가 발생했으니까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도달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발신 후 도달 전에 사정 변경이죠.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교회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사망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효과가 생기고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효과가 생김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달됐음을 누가 입증하느냐?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따라서 표유자 입장에서는 도달됐음 입증하는 게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필요하겠죠. 자, 우리 판례 따른다면 판자가 왜 들어갔죠? 하나 빼시고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 아 이게 참 마음에 안 드네요.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발송됐다면 일단은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을 줍니다. 등기우편님, 내용증명우편님. 그다음 만약에 발송도 됐고 그것이 반송 되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까지 입증이 되면 그때는 도달된 것을 간주, 도달된 것을 본다임을 주의하시면 이것도 정확하게 기억 안 해두시면 헷갈립니다,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을 발송했어요. 발송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을 해주고요. 발송도 됐고 그것이 반송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까지 입증이 되면 도달된 것을 뭐합니까? 간주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칙인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크게 기억하실 것은 뭐예요? 답장과 사원총회. 그래서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발신주의고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발신주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다음에 사원총회 소집통지죠.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인데 예외적으로 답장과 사원총회 소집통지가 발신주의다. 그래서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이 발신주의인 거죠. 자, 근데 공시송달입니다. 자, 공시송달에 대한 구체 내용은 민사소송법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공시송달하는지만 알면 돼요. 언제 하냐면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르거나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합니다. 언제 한다고요?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르거나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모르는 경우에만 뭐합니까? 공시송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는 모두 수령 무능력자입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받더라도 뭐 되지 않습니까? 도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알면 그때는 뭐가 되죠? 도달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정도죠, 그죠?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대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